국민의 요구에 따라 즉각 하야하고 하루빨리 법의 심판을 받으시고 이제 그만하십시오. 방패? 방패. 대통령이 법을 어겼잖아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화가 나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서도 이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 한 명만 결심을 하면은 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추위에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아 좀 이제 좀 주말에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랑 진짜. 박근혜가 탄핵된다고 해서 끝인 문제는 아니고 그 옆에 함께 도왔던 무역자들이나 그 사실 시스템의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계속 뜻을 모아서 바꿀 수 있는 데까지 바꾸고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이제부터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또다시 잘 지켜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행사를 잘 받으시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그만 보시고 빨리 내려오세요. 탄핵 축하합니다. 탄핵 축하합니다.